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갈수록 예, 성숙해져가고 있네요. 우리 지원 형제. 네, 우리 종원 형제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원래 갓 태어나면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8일 만에. 첫날부터 할례하면 죽습니다. 8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왜 저희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나중 온 자들을 먼저 신경 쓰나이까? 화장을 보냅니다. 너도 나중에 철 들어봐라. 시간이 지나보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면 신경이 참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섭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사기 때문에. 섭리사는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맞게끔 이름이 적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이름을 잘못 지으면 개망신 당합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먼저 물어보지요. 너희 가문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최씨 집안에는 저런 자식이 없는데 너 도대체 본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너 본이 어디냐?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는 이러한 집안이다. 그러니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겠냐? 우리가 잘못할 때 어른들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성을 갈아버린다 하세요. 성을 갈아버린다. 성. 이름도 아니고 성을 바꿔버린다. 우리 족보에서 너는 재해버리겠다. 너 같은 인물은 우리 집안에 존재 가치가 없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해석하셔서 그 이름대로 꼭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면 대부분 이야기하죠.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라.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사기꾼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요. 근데 어디 가서 항상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섭리사의 불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이름값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하게 살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량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곳에서 하지 못한다면 아무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딱 실수하면 끝입니다. 회개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해도 찍혔습니다. 이미 찍혔습니다. 진급에서 불락입니다. 섭리사는 최소 490번까지 용서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42달 동안 최소 42달은 용서하십니다.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야, 저 친구는 너무 걸재주야, 걸재주. 저 친구는 서당에 늘 다녀서, 야, 저 친구는 글을 써야 하는데, 근데 집에서 계속 농사만 짓게 합니다. 글쟁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빗겨 가는 것입니다. 운명이 빗겨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혼자서 독학 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원래 부모님이 도와주면 더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대, 두 대, 반 대 그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대, 두 대, 반 대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만 하면 됩니다. 1분이면 돼요. 1초면 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보혼자매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제 마음입니다. 화나면 막 던지고, 그죠? 기분 좋으면 받아주고, 그러다가 썩나면 확 때렸다가 또 기분 좋으면 또 맞아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렸다 맞았다 때렸다 맞았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 어때요? 친구 한번 밥 뺏겨 먹었다가 한 번에 또 사주고 어쩔 때도 때 뺏어 먹었다가 또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도 추월했다가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양보해주고 급할 때는 추월하고 네 지난주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욕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축복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여러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력을 가지게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나연자매, 마음이 나연자매의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옷은 때가 되면 너덜너덜 너덜덜 쪼글쪼글쪼글 빨래하면 옷 줄어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 육신이 줄어듭니다. 몸에 수분도 빠지고 탱탱했던 피부가 쭉 처지고 처지다 못해 나중에 쪼글쪼글쪼글해집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몸 자체가 나중에 번데기가 됩니다. 그걸 피워주려고 계속 불어넣지 않습니까? 바람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바람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빵! 빵! 터져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랍니다. 그러나 섭리적으로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의 옷을 벗을 뿐입니다. 육이 옷이 다 허들어지면 그 다음 옷이 있는데 영의 옷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옷.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땅에서는 이 마음이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다음 생은 내 마음이 영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육은 삼일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영혼이 우리 육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육을 좌우하고 내 마음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 영혼은 귀신이 됩니다. 귀신! 내 다리 내놔라! 귀신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내 돈만 좋아하면 영혼의 세계, 다음 생에서도 저 금고에 가서 은행에 가서 내 돈 세하려고 있습니다.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데 어떡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꼭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꼭 알고. 섭리사민. 여기는 섭리사민. 생방송입니다. 지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녹화가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에 방송에 뛰어들게 되면 바로 영창입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일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생방송 하는데 누가 끼어들면 뭐라 하겠습니까? 모두 다 TV 시청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모두 다 그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 방송에 뛰어들었을까가 아니라 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황을 모르고 너무 무지한 자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섭리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 한번 행동할 때,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안에 내가 있는데. 영원토록 여러분 주님을 잘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 유대인들처럼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재림의 때를 맞이했으니까. 재림의 때를 맞이했으니까 천군 천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미국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아. 저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어요? 네? 그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왕 살아먹지 못하는데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 가서 왕 살아먹잖아요. 그리스도의 국가에 가서 왕 살아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땅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진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 땅에는 수많은 우리 속된 말로 잡종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없어요. 원래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인종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가 다르고 성격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른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각기 성격이 다른 동물, 잡종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어린아이하고 뱀하고 여우하고 늑대하고 서로 어때요? 사이좋게 맛있게 먹어. 입에 넣어주고 서로서로 입에 넣어주고 러브샷 밥을 먹는다는 이렇게 먹고 지낸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슬법 합니까 이게? 근데 그때가 되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만. 아무나 예수님 행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섭리사 앞으로 여러분 별 잡종들이 다 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가. 너 안 돼, 가! 저 성질머리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자기도 쫓겨나야 됩니다. 내가 다 쫓아내면 주님이 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물러나라 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쳐 모이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을 찾고 선을 찾고 내가 편하고 싶은 안식을 찾으니까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냄새 맡게 옵니다. 오라 소리 안 해도 냄새 맡게 오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 돼. 희한합니다. 때가 되면 냄새 맡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이미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2017년부터다. 준비하라. 준비해야 된다. 그때 왔을 때 너희들 죄인이 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는 생명들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네가 직접 나의 육신이 되어서 김건우 집사야 네가 나의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라. 28강의를 전하도록 하라. 가르쳐주라. 한번 전해봐라. 이 말씀을 한번 전하면 너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승리길을 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옵니다. 때가 되면 김건호 집사님보다 반칙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사님을 통해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와서 반칙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습니다. 김건호 집사님을 통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오는 사람과 축구하다가 칼부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집사님 매너가 엄청 좋으셨어요. 엄청 좋으세요. 저도 오른발, 왼발, 발목 다 나갈 뻔했습니다. 모두 다 한 번씩 다 당해봤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섭리사입니다. 정말 모범생들만 올 것 같습니까? 모범생만 올 것 같으면 우리 근사님 못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오직 사랑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만 섭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은 심하지만 항상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공동체가 없을까? 그런 사람이 없을까?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섭리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 파스, 다음 생에서 영옥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영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육을 쓰고 이 땅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뭐와 같냐면 밥을 못 먹어서 지구촌 저 반대쪽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저렇게 철철철철 넘쳐나는데 저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그 기계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저 반대쪽이 이해를 못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단 말인가? 음식이 쓰레기가 되어서 나온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먹고 산다는 사람은 굶지 아니하고 배고픔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병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지구라는 지구촌이라는 동네입니다. 저는 마리촌입니다. 마을촌입니다. 지구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석유 나는 곳이 있고 물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상부상조하면 이 지구촌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상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일본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면 나중도 좋아야지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 합니다. 성격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해요.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성격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의와 예절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성격을 가지고 예의와 예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예의와 예절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너무너무 욕을 하고 싶고 교회 오면 욕을 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하철 지나가는데 밑에서 욕 실컷 하세요. 가서 으아 소리 지르면서 지하철 지나갈 때 기차 지나갈 때 여러분 욕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저 녀석 저 죄인이라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욕을 해도 신경질을 부려도 예 여러분 벌 지금 막 부르짖잖아요. 저 어린아이가 부르짖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그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이해하십니다. 단 예의와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성내야 될 곳이 있고 소리 지르야 될 곳이 있는데 인상 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인상 쓰면 안 되는 곳에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예의와 예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사의 불림을 받은 혼인잔치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성격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궁에서 왕이 성격을 봤습니까? 의복을 봤습니까? 옷을 보았잖아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은 예의와 예절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제 믿음 좋지 않습니까? 제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아십니까? 재원아, 내 성격이 대단했단다, 옛날에. 너 나이 때. 재원의 나이 때 10마디를 하면 7마디는 욕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말을 시작해서 야, 이 새끼로 끝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박 목사 내가 가서 너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 교회 아마 분해될 것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조폭같이 생긴 친구도 있고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 인격, 여러분 갈고 닦으니까 어때요? 갈고 닦아지든가요? 되든가요?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의와 예절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섭리사에서 가능합니다. 왜? 주가 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데 예의와 예절을 못 갖춘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직장에서 여러분 예의와 예절을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갖추지 않습니까? 상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어때요? 갖추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았으면 서로 집어던지고 나오고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치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러한 섭리사라는 것은 여러분 섭리사를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의와 예절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되지만 섭리사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뒤에서 다 헤아려 주십니다. 다 헤아려 주십니다. 직장에서 회장이 마음고생하는 직원 뒤에 가서 보너스도 주고 그 집안의 어려움을 수술비도 대어주고 그런 회장이 있으면 직장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내 한 목숨 그 직장에 바칠만 하지 않습니까? 섭리사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꼭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늘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다룹니다. 죄.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 죄는 죄가 뭐지요? 죄를 쉽게 표현하면 병입니다. 병. 질병입니다. 몸에 병이 있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몸에 병은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병이 성장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릅니다. 병이 빨리 성장하느냐, 천천히 성장하느냐.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수많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싶다 하지만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병이 들면 안 됩니다. 죄가 됩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자녀가 병상에 누우면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병은 바로 죄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죄.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죄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죄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그전에는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클로즈업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어때요? 마음으로만 욕을 해도 이제는 찔립니다. 예전에는 입술로 욕해도 찔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야 이 도둑놈아! 죽일놈아! 야 이 썩을놈아! 해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도 욕을 하면 아 약간 찔립니다. 이제는. 아 찔리네. 찔리네. 예,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죄가 장성하면 아니 됩니다. 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형제에게 죄를 잘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형제에게 죄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재주 좋은 사람입니다. 죄를 잘 돌리는 사람은 바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형제에게 어때요? 죄를 돌려버립니다. 병을 주고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완벽한 진리입니다.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저건 맞아. 저 말씀은 맞아. 맞지. 하나님은 전하신 분이야. 율법에서 틀렸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감동이 한 2%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100%입니다. 100%.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자구나라는 것을 세대반 집사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왜? 이때는 목숨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날아갈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도 광복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목숨 이 국가에 바치겠다. 한 여성에게 바치는 남자도 있고 한 여성이 한 남자한테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는 가정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때입니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한독립만세 하시겠습니까? 할 수 때가 지났습니다. 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맞게끔 살아가야 하는데 세대반 집사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때를 알았습니다. 아, 내 목숨을 이분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시고 나서 세대반 집사는 자기 때를 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이 몸을 섭리사를 위해서 불을 밝혀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 어디서 내 몸을 바칠 것인가? 세대반 집사에게 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심령의 십자가를 짐을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때구나. 이때 자신을 향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아이 속상해. 아, 나 속상해. 짜증나. 안해 안해. 십자가 어디에 집에 던져. 지나가는 형제가 십자가에 턱 맞아가지고 어때? 골병들. 아, 시험들죠. 그 말을 듣게 되면 같이 막 불평불만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대반 집사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강성들인 강경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맘만 먹으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대반 집사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바울이라는 자가 바울,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가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딱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눈짓을 합니다. 죽여라. 저 세대반 집사를 죽여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래 너희들 돌로 쳐 죽여라. 사인을 보냅니다. 돌을 던져라. 내가 눈빛을 하면 돌을 던져서 죽여라. 세대반 집사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유대인들이 세대반 집사가 궁지에 몰려있는데 세대반 집사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역사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역사론을 전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냐?
다윗도 어때?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럴 때 다윗이 보호해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낸다 하지 않았냐.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분명히 온다고 하였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가 바로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굽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해버립니다. 너희들 어떻게 선조들하고 똑같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토록 핍박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핍박할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그러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난다. 사망에 이른다. 제발 그러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율법을 중심하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가 사인을 보냅니다. 죽여라. 돌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돌. 뺨 떼기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프겠지요? 아파요. 살만 아파요. 피부만. 저는 많이 맞아봐서 괜찮습니다. 맞는 법을 압니다. 상당히 아파요. 때리면 살만 아픕니다. 뺨은. 근데 돌에 맞으면요. 뼈 속 깊이 아파요. 뼈까지 다 아픕니다. 뼈의 고통을 아십니까? 살이 멍드는 거고 뼈가 부러진 거 아십니까? 뼈 한번 부러져 보셨습니까? 갈비뼈 부러지면요. 방구도 못 낍니다. 재채기도 못합니다. 웃지도 못합니다. 웃으면요. 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뼈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돌이 그렇습니다. 돌. 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돌도 자그마한 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 산행 갔을 때 영철이 형제가 집어던졌던 돌 크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무만한 걸 던졌는데 저 형제는 바위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들기도 힘든 돌을 한 10m를 던지는 걸 봤습니다. 돌에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던집니다. 사울은 그 광경을 보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지 인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으니 살아생전에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살아생전에 편하게 잠을 한번 잡았겠습니까? 평생 죄인인 겁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으면 이제 와라 이제는. 못 죽어서 이제 안달이 나는 겁니다. 대신 빨리 죽으면 아니 되죠. 본인이 저지른 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다 씻어야 합니다. 하늘은 마음만 먹으면 용서해 주시지만 땅에서는 사울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싶고 하나님의 낯을 보고 싶어하는 자였는데 그 순간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죄만 사함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가 이제 깨달지요. 나중에 깨달는 순간은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섭리사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토록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다니. 여러분, 섭리사는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정민이 아버지, 하정민, 우리 하정민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이가 주님의 제자로서 소원이 있다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동생이 꿈을 꾸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안 좋은 꿈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도 아닙니까? 천도. 한 천만 원 주고 구대야 됩니다. 원래는. 선임이 49제는 드려야 됩니다. 49제 드리는데 돈 최소한 500만 원입니다. 요즘 천만 원 줘야 될 겁니다. 49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대신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땅에서 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정민이가 자기 아버지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자기 여동생 꿈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민이 아버님을 생명권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권으로 가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음날 동생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화장했지요. 화장했는데 아버지가 나 죽지 않았는데 왜 묻었냐면서 땅에서 관을 박차고 나오더랍니다. 나 죽지 않았는데 왜 날 묻었냐고. 근데 아버지가 상당히 멋있더랍니다. 얼마 전에 꿈을 꾼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멋있는 꿈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계벽입니다. 섭리가 도래했을 때는 이 땅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 영계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선포되는 겁니다. 너 한 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가문을 여러분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선조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모든 여러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지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 하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섭리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때가 되어야 옥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친구의 잘못을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죄인을 사면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광복절날 저 사람 10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1년 만에 나옵니다. 특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톤을 제자들은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못해줍니다.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의라고 할 수 있고 육으로 표현하면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들고 가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아니 됩니다. 가서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지금 애가, 우리 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억은 필요합니다. 3억은. 근데 와서 300만원도 안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이 죄를 범한 걸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야지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섭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굽히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 굽힘없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기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섭리인 여러분, 섭리를 가시면서 형제들에게 돌을 맞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돌을 맞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돌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로 잡아서 글러브로 받았다가 잡아서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아 주길 바랍니다. 맞으시오. 뒤에서 조종하는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맞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울, 여러분 뒤에서 억울하게 만든 사울 같은 자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뭔가 형제들로부터 이거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듦을 당하지? 참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과 30년 40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못 참는다면 나중에 4천년 4만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꼭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병과 같다 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십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실감나지 않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금 1만 달란트인지 은 1만 달란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어떠한 가치가 있냐면 1달란트는 6천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1달란트가 은 1달란트는 은 1달란트는 6천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하루 품삯 얼마입니까? 10만원 잡아줍시다. 10만원. 10만원이 6천명이면 얼마입니까? 산수 잘하시는 분.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6억입니까? 6억 곱하기 만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환산해버리셨습니다.
요즘 쉽게 표현해서 그냥 우리 몇십억이라고 합시다. 몇십억. 한 30억이라고 합시다. 30억이 빚진 자가 탕감을 해줬습니다. 다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빚을 사실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임금만이 탕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임금만이 그것을 탕감해줄 수, 사람은 탕감해줄 수, 신하가 탕감해줄 수 없습니다. 장관이 탕감해줄 수 없습니다. 왕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잘 비유를 들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잘 믿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사를 알기 때문에 이 성격이 안 좋은 나도 제가 그렇게 제가 인격도 참으로 인격 점수를 비하면 한 3, 40점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을 모시는 예의와 예절을 갖췄지 않습니까? 예의와 예절을 뛰어납니다. 주님을 모시는 왜냐하면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존재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끼리 가치를 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가치를 반드시 알아줘야 합니다. 재원이 살아갈 때 너 가치를 모를 때 제일 속상하지? 함부로 대할 때.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 그처럼 주님도 마찬가지라. 함부로 대하면 제일 속상한 가치를 날씨합니다. 은 1만 달란트의 가치는 금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5배나 차이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빚을 왕이 탕감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자기한테 빌려간 돈이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100다니엘이죠. 100다니엘입니까? 300입니까? 500데나리온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00다니엘 아닙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그죠? 100데나리온. 이 사람이 가서 돈 내놔라고 합니다. 내 돈 내놔라. 내 돈 갚아라, 내 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돈 갚아라, 내 돈! 아니, 아, 차 안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않았냐?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돈 내놔라! 100다니엘 내놔라! 이 사람이 왕한테 가서 구합니다. 왕한테 가서 왕에 보고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 잡아들여라. 다시 물리겠다. 다 갚아라. 싹 다 갚아라. 100대는 니도 갚아라. 너도 갚고 너는 1만 달란트 나한테 갚아. 운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팔자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팔자가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다 사해줬는데 형제에게 왜 죄를 물리려고 합니까? 주제를 띄워주세요. 우리 선민들은 형제에게 죄를 물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선에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로 인해서 네가 화가 났구나. 미안하다. 이번 주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주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고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주관입니다.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주고 형제가 죄를 범하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풀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잘 리드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돌을 던질 때 같이 돌을 던지면 큰일 납니다. 형제가 돌을 던질 때는 반드시 맞아줘야 합니다. 맞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 같은 자가 생깁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같은 자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돕게 됩니다. 왜? 사울도 사람이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오해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아는 순간 사울은 이제는 자기가 범한 죄가 1만 달란트의 죄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울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땅만 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땅까지 품게 됩니다. 로마로 입성합니다. 우리 섬님들 지구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5만 잡종을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인종을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종들 문화가 다 다릅니다. 모든 성격, 살아온 환경 너무너무 다 다릅니다. 따지고 들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또 그 자리 돌아가. 또 그 자리 돌아가.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이 이치를 알고 믿고 가다 보면 지구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라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죄는 바로 병과 같다 했습니다. 병, 질병. 어디를 가시든지 섭리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귀한 역사를 만났습니다. 만병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도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영생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병을 전달하지 마시고 전염, 역병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섭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주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도리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해한 자들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걸어가다 조금만 누가 지하철에서 발등을 밟아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말을 들어도 억울한데 누군가 육신으로 해함을 가했을 때 인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원래의 땅으로 만들러 오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반 집사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해야 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서대반 집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형제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한 주간 꼭 실천할 수 있는 믿고 행할 수 있는 주간이 되겠으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